안녕하세요, 떡방 장미입니다. 네, 오늘은 푸르밀에서 나온 우유 두 제품을 리뷰하려고 해요. 하나는 고소한 블랙보리 맛, 그리고 하나는 산뜻한 새싹보리 맛 새싹보리 우유입니다. 네, 볶은 블랙보리 분말 2%. 이건 볶은 보리 분말이랑 새싹보리 분말이 각각 1%, 0.2% 들어가 있어요. 새싹보리랑 블랙보리 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맛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. 어? 근데 원유가 15%밖에 안 돼? 15%. 뭐부터 볼까? 고소한 것부터 맛을 보지. 그래? 진한 것부터 그래? 한 번. 흑당과 말차 조합 때 이 색깔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. 오, 검은 콩 주유 같은 색깔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아니에요. 이 색이었어? 내 옷 색깔이야. 검은 색깔에서. 향은 되게 구수해. 엄청 구수해. 엄청 구수하고 그리고 가루가 보여요. 아. 검은 가루. 뭔가 고소하긴 해. 고소하고 많이 안 다를 수 있다. 두유보다 이런 게 나아. 두유는 별로. 달거나 태운 설탕 태운 맛의 느낌도 나지 않아? 살짝 나긴 하는데 막 심하게 막 느껴질 정도는 아니야. 블랙보리 다음. 새싹보리. 이두 색깔 기대된다. 메론 아니야 메론? 어 진짜 메로나 녹은 색깔인데요? 메로나 녹은 거에 우유 살짝 타면 이 색깔 나올 것 같아요. 왜 녹차 같은 향이 나지? 어? 뭐 약간 녹차? 말차? 그니까 원래 새싹보리가 이래? 나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. 말차에다 우유 섞인 맛이에요. 약간 그런 향도 나고요. 저희의 입맛은 이게 나왔어요. 걸쭉하니 뭔가 끼니 때우기 대신으로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걸쭉한 거 치고는 입에 남는 게 별로 없어. 그래가지고 괜찮았고요. 얘도 산뜻하긴 했는데 굳이 먹으라면 저는 이거. 네, 이렇게 푸르밀의 우유 두 종류를 마셔봤습니다.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